달려간다 시골 버스야 힘차게 달려간다 빵빵빵빵 기적을 울리며 신나게 달려간다 추억이 네, 2010년에 발표된 이 빵빵이란 노래인데요 자, 버스 공약과 관련된 거죠 순서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이번 지방선거는 정말 의외로 버스 얘기가 참 많네요.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의 공짜 버스 얘기도 있었고 서울 시내 타요버스 전쟁까지 네.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서울시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타요버스 더 확대된다면서요. 예, 타요버스 원래는 오세훈 전 시장 시절에 네. 처음으로 만들어졌는데 네. 바로 박원순 시장이 지금 4월에 네. 그 어린이달 5월이 바로 뒤잖아요. 네. 네, 타요버스 4대를 지금 네. 운행을 해가지고 네. 아주 선풍적인 그런 환영을 받고 있는데 네. 이게 너무 이제 인기를 얻으니까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좋아한다면서요? 예, 아이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이 네. 사실은 그냥 네. 버스에다가 타요 캐릭터만 4개를 이렇게 입힌 건데 네. 너무 아이들이 좋아해서 최근에는 시골에서까지도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대로 늘리기로 했고 어린이날까지 계속 네. 원래는 4월 말까지 하기로 한 거를 네. 어린이날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서울 밖 지방에서도 뭐 요청이 많아가지고 타요버스가 전국으로 확대될 것 같다면서요. 예. 아이들이 만화를 보다가 봤던 친근하게 여겼던 캐릭터 속으로 자기가 들어가는 느낌을 갖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서울시에서 네. 오늘 오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네. 지방 자치단체, 지방에 있는 다른 시에서도 우리도 좀 타요버스를 좀 운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 네. 왜냐하면 이게 서울시하고 네. EBS 그리고 하나는 캐릭터 관련한 회사인 아이코닉스 네. 이 세 곳이 이거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저작권을 활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일단 허가를 했고요. 내일부터 그 구체적인 협의 일정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자, 타요버스 뭐 네. 원조 논란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건 박원순 시장이 어저께 그랬죠. 먼저 쓰는 사람이 장땡이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요. 네. 자, 그러면 서울 바깥에 경기도 얘기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짜 버스만 있는 게 아니라 경기도도 버스 전쟁이 붙었습니다. 네. 남경필 의원이 내놓은 무언가가 있는데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바로 타고 앉아서 가는 굿모닝 버스입니다. 이 굿모닝 버스는 이 하루에 특히 출근, 퇴근 시간에는 2분 만에 배차해서 2분에 한 대씩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떠세요? 네. 남경필 후보가 네. 굿모닝 버스를 제안을 했는데요. 네. 이 제안하게 된 배경이 아주 재밌습니다.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네. 앉아서 가는 버스, 이거를 실현하겠다. 그러면서 2층 버스를 도입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아, 서서 타지 않고 앉아서 탈 수 있도록 2층 버스 도입하겠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서울과 경기도를 매일 오가며 출퇴근하는 사람이 네. 120만 명이나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항상 콩나물 시루 같은 그런 버스를 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가는 게 소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상곤 전 교육감이 약 300여 대를 투입을 해가지고 네. 좀 아침에 앉아서 좀 갈 수 있도록 출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바로 남경필 의원도 이에 질서라 네. 저도 179대를 투입을 해가지고 네. 바로 아침에 각 지역 수원, 화성, 판교, 뭐 일산 이런 데에서 그 바로 서울로 갈 수 있는 직통 버스를 만들어서 앉아서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 공약에는 네. 대략 4년 동안 3,180억 원 정도 드는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네. 3,120억 원이네요. 네네. 3,120억 원인데 네. 이 정도보다도 김상곤 교육감이 얘기한 거를 실현하려면은 약 4배에서 5배 네. 정도가 더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자기의 공약이 배나 더 돈도 적게 들고 실현할 수 있는 공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제가 경기도민인데 누가 될건 이거 해결해 줄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정책의 그 공약의 수혜자가 여기 계신데 네, 네. 알겠습니다. 서울 타요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고 역시 경기도 내에서는 서울로 들어가는 버스와 관련된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비용 관련된 검증은 저희 뉴스탑 때도 계속 꼼꼼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